안녕하십니까. 어설픈 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살구 딸철이 돼가지고 살구를 딴다고 제가 가지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는데, 요놈들이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가지가 잘 크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 격가지랑 순재거를 좀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뭐, 격가지가 너무 많이 났는데, 격가지 제거를 좀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면서 본 대에 영양분이 다 올라가지. 안 그러면은 격가지로 영양분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 이 성장이 좀 늦어지겠죠. 그리고 그 가지가 결실이 좀 작아질 겁니다. 제가 오늘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요거 오늘 격가지랑 순재가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선에 밑에 있는 거는 다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거는 이 토양과 가까운 데 있는 이런 잎들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비가 오면은 이게 흙이 튕기면서 여기 흙이 묻으면은 땅 속에 있는 병균들이 아마 여기 붙어가지고 잎이 병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통풍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잘라줄 겁니다. 가지가 많이 굵었네. 많이 굵었고, 그리고 여기가 Y자로 되어 있습니다. Y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남겨둘 겁니다. 이렇게 가지가 꽃으로 따지면 그게 이제 방아다리라고 하죠. 제가 봐서는 가지도 이렇게 방아다리가 있는 것 같네. 뭐 그렇게 해서 요거 Y자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렇게 잎이 무성했는데 이렇게 잘라주니까 가지 사이로 이렇게 바람도 많이 통하고 통풍이 잘 되는 것 같네. 그리고 위에 성한 좀 깨끗한 잎이 이런데 이제 광합성 작용도 잘할 것 같고,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거는 잘라주고, 요거는 됐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됐는 것 같고,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초보자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배운 대로 학습한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데는 좋아요. 먼데는 좋고, 이런 격가지들은 좀 더 잘라줄 겁니다. 오늘은 지금 또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깻잎인데, 깻잎이 이놈들이 격가지랑 겨순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 격가지와 겨순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성장점에서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옆에서 양분을 너무 많이 빨아먹으니까 요놈들이 양분이 없어서 마르는 거, 잎이 막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깻잎도 제가 지금 이게 잎이 이만큼 많이 무성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해서 공기 통로와 바람 통하게 좀 해주고, 그리고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좀 제거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지금 보면은 그래야지 위에 가지고 이렇게 잎이 막 말라들고 있는데 그리고 양분이 밑에 너무 많이 뺏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여기 보시면 잎이 약간 마르고 이렇게 막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광합성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성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다 쳐줬습니다. 다 쳐줬고, 뭐 제가 잘하면 그 농부입니까? 이제 뭐 어설픈 농부가 아니죠. 못하니까 어설픈 농부인데, 아직 이제는 지금 과제하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뻐꾸기 소리도 납니다. 제가 이런 새벽에 나왔는데 뻐꾹뻐꾹 소리가 아주 좋네. 자, 그리고 얘가 우리 농장에 이렇게 고추 그리고 이렇게 애플 수박, 애플 수박이 지금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달려 있는데 여기 큰 게 한 개 달려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게 술을 한 잔 먹으라는데 누가 따지 마라 따지 마라 했는데 누가 따쁘대. 근데 왜 하겠노 그래. 이제 다시 또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 수박이 잘 크고 있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애플 수박이 먹음직스럽게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완숙이 될 때까지, 반숙이 아닌 완숙 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대추 토마토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겨순을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컸는 것 같은데, 원대에 있는 대추 토마토가 잘 크게 하기 위해서 겨순과 가지를 좀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묶어줘야 될 것 같네. 오케이, 이렇게 하자. 됐다. 오케이. 제가 봐서는 이게 토마토가, 방울 토마토가 나중에 크면은 많이 무게도 많이 실 것 같다 그랬어. 그러면 다 묶어줘야 될 것 같네. 자, 이제 잘 된 것 같다. 자, 이제 보시다시피 잘 된 것 같네. 이렇게 잘 됐죠? 자, 이만하면 뭐 제가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면은 제가 또 우리 식구들하고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자, 이제 가지 그리고 깻잎, 여기 대추 토마토입니다. 대추 토마토, 애플 수박, 이렇게 관리를 좀 했습니다. 자, 좀 어설프고 엉성합니다. 제가 이제 2년차인데 아직 2년차, 이제 2년차 다 돼가네. 자, 그러면서 조금씩 비워가면서 이래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텃밭 관리하시는 분들 저를 따라 하시지 말고요. 저는 한 번씩 보면서 아, 저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어설픈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설픈 농장에서 어설픈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쌍둥.